네, 사장님. 예, 조금 전에 달고 한 사람인데요. 네. 예, 지금 써보니까, RPM이 한200 정도가 떨어지네요, 보니까. 알펜 떨어져요, 맞아요. 예, 떨어지고, 네. 순간 펀치력이 너무 좋네요. 어차피 좋죠, 그러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5000cc라고 해가지고 10만 좋지, 다이너키잖아요. 터보가 안 달려있으니까 좀 답답했는데, 스타트 좋고, 그리고 내가 이건 이 차는 기름 생각하고 타면 안 되는 차잖아요, 원래. 그렇죠. 연비 생각은 안 하는데, 제가 요즘에 연비를 좀 많이 생각해서 좀 운전을 좀 내가 좀 살살 해요. 이 악셀만 살살. 악셀이 너무 가볍다 보니까, 되게 상당히 좋네요. 그리고 순간 가속 되게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흑기에, 아까는 원래 8기통이니까 두 개만 넣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가운데까지 하나 넣어서 세 개까지 넣었는데 되게 좋네요. 좋고. 그리고 저기 배기에 신제품 나온 게 있다며요? 예, 배기에다가 이제 관에다 감아주는 건데, 아, 감아주는 예, 근데 거예요? 그게 뭐 원리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저희 라파 플러스 원이나 투처럼 양자물리학적으로 해가지고, 그 배기 가스도 나오는 것도 딱 공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를 다 나눠 보내서 내보내기 때문에 힘도 좋아지고 연비 좋아지고 그 제품 상당히 지금 효과 있으니까요. 아, 그래요. 내가 요거 지금 쓰고요.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처음엔 요것만 해도 될것 같은데, 요게 맞습니다. 더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 왜, 서 있으면 또 앉아있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또 눕고 싶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 배기 요거 하고, 흙기 했으니까, 네. 저 배기 한번 하러 또 갈게요, 또. 그러세요. 저기 그래, 연락 일단은 주고 갈게요. 타면서 더 괜찮아지니까 또 중간에 한번 전화 주시고요. 그래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자, 오늘 제네시스 뭐라 그랬죠? 이게 차종이? 차종이 뭐라 그러지? 정확하게? EQ 900. 흡기 라인에 스로틀 앞에 하나 들어가고요. 양쪽에서 들어오는 에어클리너 통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세 개, 탄 포인트 세 개만 장착했습니다. 고객님 시간도 없고 하셔가지고 테스트링은 따로 별도로 못했고, 타보시고 저희 뭐 가게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니까 타보시고 나중에 후기는 전화로 주시기로 했습니다. 5000cc다 보니까 아주 그냥 웅장합니다. 너무 크고요. 자, 흡기 유속 증가한 게탄 포인트 3개만 했는데 어떻게 바뀌는지는 차후 고객님이 주행을 해보시고 별도로 전화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제네시스 EQ 900 흡기 유속 증가기 탄 포인트 3개 장착 완료 모두 했습니다. 이제 좀 어떻게 변하는지는 고객님이 타고 가시면서 전화를 주셔서 변화값은 고객님의 리뷰로 듣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